명체체험담 하이쿠님 사연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등불로 와주신 헤라님, 미움밖에 쓸 줄 몰랐던 내가 이제 조금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헤라님, 그냥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감히 부족한 제가 헤라님 가시는 길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합니다. 영채님께 의지하고 내 모든 아픔을 맡기고 살 수 있는 순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영채님의 품 안에서 감사의 눈물이 끝도 없이 흐릅니다. 고통이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고통 속에 너무 괴로워 죽을 수도 없었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세상의 수치 속에 죽었고 수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ROS와 무의식 치유 세션, 사랑 세션과 힐링 세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앉지도 서지도 못해 쩔쩔매던 내가 이제 영채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부산 마음 세션 때 헤라님의 강력한 호호 한 방에 남편도 영채님의 인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션 받은 다음날 아침, 남편의 피부가 허물이 다 벗겨지고 다시 새살이 도는 아이 피부처럼 빛이 났습니다. 남편은 거울 속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라고 이상하다며 제게 웃습니다. 도끼 가득했던 남편 얼굴은 이제 없고 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헤라님 말씀처럼 본래께서 처음부터 다시 꿰어 맞추기 위해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이 혹독한 현실도 그저 감사합니다. 남편은 실직 상태이고 아들은 자퇴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영채님께 맡기는 순응의 삶이 하루하루 그냥 편안합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그냥 영채님께 맡겨버립니다. 해결도 못하며 걱정거리 끌어안고 쩔쩔매던 내가 이제 없습니다. 헤라님, 영채님, 감사합니다. 폭발적으로 느껴지는 영채의 느낌은 아니지만 저는 매일매일이 그저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사무실 일을 하다가도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영채님께 맡겨버리면 사랑받고 있는 내가 느껴져 감사의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평생 제대로 울 줄도 몰랐던 제가 이제 울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걱정거리가 올라오면 울다가도 서로 얼굴을 봐주며 웃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